자, 갑니다. 인수분해 됐죠? 하나의 다항식을 집중이 할 때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인수분해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맞죠? 중3 때 다 배웠으니까. 맞니? 자, 인수분해 기본 공식 나옵니다. 어, 인수분해 기본 공식. 맞지? 별 것도 맞죠? 이게 다 하는 거 아니겠죠?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지금 어디 건데요? 중학교. 중3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맞죠? 맞나? 이해되나? 중3 때 기본적으로 다 배웠죠? 이게 지금 전부 다 뭔데요? 크로스에가 계산하는 방법이잖아. 맞아? 그러면, 고등학교거든요. 몇 개 안 돼요? 자, 일단, 6, 7, 8, 9, 10대 있다. 맞지? 잘 들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아. 난 뭘 외워라? 곱셈 공식 외워라. 봅니다. 잘 들어라. 이거 곱셈 공식 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서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기억나니? 곱셈 공식 외우는 거. 얘 풀면 이렇게 나온다 했다. 곱셈 공식에서. 그러면 인수분해를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죠. 기억납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 네. 아. 곱셈 공식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있었죠? 외웠다. 맞지? 예. 똑같이 갑니다. 얘도 똑같이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수분해는 그 반대로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쌤 처음 나오는 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쌤이 지금 체크해 주는 거야. 너희 지금 쌤만 처음 보는 거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외워야 된다 하는 가정은 뭐야? 그 앞에 곱셈 공식 다 외워져 있다는 가정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얘는요, 이거 곱셈 공식 풀면 이거 나와요. 있었습니다. 얘는요, 이거 곱셈 공식 풀면 이거 나와요. 그것도 공식 있었어요. 이거는요,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외울 거 별거 없다고. 이해되나? 단, 가정은 앞에 거 다 외워졌다는 가정하에서 얘기지만. 10번. 이것도, 그리고 10번 그때도 당시에 뭐 했어?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근데, 당장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라 했던 거 하나 있었어. 그것도 반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밖에 없어. 이밖에 없지. 맞나?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알겠니? 됐어요. 그럼 이제 곱하기 없네? 자, 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지? 보고 있나? 그럼 뭐래요? A 플러스 B. 세제곱 만들어 가면 제곱 필요하겠지. 곱해야 세제곱 될 거 아니야. 맞지? 세제곱 만들어 가면 뒤에 것도 B제곱이야. 맞지?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야.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로 시작해서 중간에는 마이너스예요. 애들 계속 헷갈려하는데 제곱은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이거는요, 얘가 음수든 양수든 신경쓰지 말고 양 끝에 가면 무조건 플러스야. 제곱이기 때문에. 맞죠? 마찬가지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옵니다. 됐어요? 됐니?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 적용. 공통인수 찾는다. 내가 중3 때 내하고 수업했다면 계속 얘기했지만 인수분해는 무조건 첫 번째 뭐부터 찾으라? 공통인수부터 찾으라. 기억나나? 이차함수 뭐부터 찾으라? 꼭점 찾으라. 맞죠? 자, 이번 봅니다. 항이 두 개일 때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그대로야. 그리고 그때 뭐 했어? 복잡한 인수분해 찾으라고 못 풀겠다 하면서 그거 버리고 있었는데 이거 그렇잖아. 맞지? 똑같이 다 하면 되게. 항이 두 개일 때는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때는 중3 때는 이거밖에 없었어. 항이 두 개인 거는. 기억나나? 중3 인수분해 항 두 개인가 제가 완전 제법 지어 뭐야. 합자공식 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뭐도 나와? 이것도 있죠? 내가 이거 외워냈던 거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나온다. 얘기했었죠, 금방? 금방 얘기했던 겁니다. 됐죠? 복부호 동순이란 말은 부호가 얘가 앞에가 플러스, 위에 게 플러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보라 말입니다. 그냥 이거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순서가 같다, 이 말이야. 자, 이제 항이 3개인 거죠. 항 3개까지 따질 만해요. 왜? 2차식, 2차식, 2차식. 맞지? 크로스로 풀면 다 나온다. 맞죠? 맞나? 항 3, 항 4개네. 망했죠? 항 4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 단, 자, 너가 여기서 조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는요, 전부 다 숫자가 붙어놨죠? 맞지? 근데 이제 뭐도 나온다? 문자도 인수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필요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너 지금 생각해봐. 지금 이제 볼 때, 중학교 4학년 2학기에, 1학기에 나오는 인수분해 안 되면, 고등학교 수학 풀 수 있을 것 같나? 안 되지. 왜? 기본적인 내용인데, 2차식 인수분해는, 우리 나머지 정리 파트 해봐라. 2차식 인수분해 얼마나 하는데? 계속 나오잖아. 2차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전부 다 인수분해 되기 전 걸로 갖다 주잖아. 맞지? 인수분해 안 되면 문제 못 풀어요. 당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3 파트는요, 고등학교 전체 과정 내용의 기초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버리고 싶으면 1학기부터 버립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1학기부터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됐죠? 일단, 항이 4개인 경우. 맞지? 잘라서 풀든지, 2개, 1개, 3개, 3개 하나 잘라서 풀든지, 완전적 없이 빼면 바꿔서 푼다, 뭐 이런 나오는데요. 이거는 문제 이용 가야 알아. 알겠니? 네. 물 떨어졌어? 맞아. 지금 한다? 아니야, 나 지금. 조금만 더 맞아. 자, 보자. 그걸 생산. 복잡한 식이 인수분해가? 복잡한 식이 인수분해가? 집중하세요. 이거 어려워. 자, 공통부분부터 찾아내봅니다. 무조건. 다시 얘기하지만, 공통인수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한 문자에 말한다. 이 차선이죠. 이거, 나도 지금 이렇게 풉니다. 알겠어요?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뭐, 이런 거 없어요. 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걸로 더 쉽게 푸는 방법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이걸로 다 풉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넣고 이거 안 잡아보면 나중에 가서 또 반복해야 한다는 거고. 바쁜 짓이죠. 자, 공통 있는 경우는 당연히 공통도 하고요. 문자는 무조건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뭐였어? 내가 내림차순 우리 책 처음 펴자마자 나왔지. 내림차순이 뭔데요? 차수가 점점 내려가면서 적는 거였어. 맞지? 맞나? 제일 첫 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 자, 내림차순 한 다음에 뭐 하냐면 무조건이야. 일단 첫 번째 딴 거 필요 없고 내림차순 합니다. 내림차순 하고 공통일 수 있으면 공통일 수 묶어요. 됐지? 됐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쉽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근데 그래도 인수분해가 안 보인다 하면 그 문제는 좀 어려워요. 애초에. 자, 지금 막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 말로 설명한다고 내가 지금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요. 맞지? 이런 게 있구나. 일단 중요 포인트 하나만 얘기합시다. 차수가 가능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림 차수 정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야. 모든 인수분해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하는 것은 항을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어요? 왜? 쌤, x 세제곱, x 함수 이렇게 있는 거랑 차수가 낮으면 이거보다 차수가 낮으면 2차가 있겠지. 맞지? y제곱, y 상수 이렇게 있는 거랑 이거 한 몇 개예요? 원래 이거 나오잖아. 뭐 x제곱, 뭐 x제곱, 뭐 x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한 몇 개야? 4개. 얘는요? 3개 나옵니까? 맞지? 그거 한 4개짜리 인수분해 힘들지? 3개짜리 인수분해 많이 있잖아, 지금까지. 맞지? 맞나?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야? 차수가 낮은 걸로 보라는 거야. 됐나? 근데 대체 차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차수가 같으면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됐나? 차수가 같으면 아무거나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모기차시. 그렇죠. 다시 얘기하는데, 나 지금 설명이고요. 설명 끝나고 문제 유형 정리하는데, 문제 유형 정리, 모기차식 풀이만 정리를 그 완벽하게 하려면 한 시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세요. 모기차식입니다. 모기, 복수거든요. 자, 그러면 모기차식은요. 잘 들어. 다음 식에 내가 중간중간에 물어봅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기초야. 알겠니? 다음 식에서 차수가요. 홀수 차수가 절대 안 나오는 차수입니다. 보기 차식은 4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은요 1차와 3차 개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뭐라 부른다? 보기 차식이라고요. 어떤 거? 이거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맞나? 4차식 인수분해 배웠니? 안 배웠지? 맞나? 근데 풀 수 있어. 자, 다시 보다 이 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왜? 차수가 홀수 차수가 있어 없어? 홀수 차수 1차 있어 없어? x 있어 없어?
없지. X세제가 어디 있어? 없어. 없지. 맞나?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본다?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보기차식은 쌤 어떻게 풉니까? 보기차식은요, 시작하자마자 이게 쌤 볼 수 탈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치 안으로 들어간다. X제곱은 T로고 T라고 치 안으로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얘기한다. 보기차식은 시작할 때부터 치 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안 가면 그렇게 계속 못해. 그럼 치 안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X4제곱은 어떻게 돼요? T제곱 되겠죠? X제곱은요? T잖아? 마이너스 6은 여기 나옵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2차식이니까? 그럼 인수분할 얼마 돼요? T 플러스 4. T-2는 0. 맞나? 그럼 T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또는 T는 얼마 돼요? 2. 맞니? 맞죠? 맞나? 자, 내가 지금 푼 거는요 보 2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뭔데? 는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야? 뭐? 2차식이지 그냥?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빠질 거야? 는이 빠질 거야, 이렇게. 됐나? 식 정리할 때 헷갈린다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다항식 파트에서 보기차식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좀 이따 배울 방정식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앞에서 끌어오단 말이야. 지금 알고 잘 해놔야 돼. 다시 해야 하는데 1학기 책이요 어렵고 지루하고 두껍고 그렇습니다. 맞죠? 왜? 계산 문제 더럽게 많아요. 기초라서. 알겠니?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간 문제는 전부 줄이면서 덜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막 배우지. 맞지? 지금 보면 별거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 프린트 전화하니까 그 문제 프린트 너무 풀어요. 곱하기 나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이 왜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왜 플러스 8인지 그냥 모르고 막 갖다 풀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이게 풀잖아 지금. 기초입니다. 기초. 고등학교 수학에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일단 보기차식은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시험부터 한다. 내가 쌤은 T로 치환했지만 얘는 지금 뭐로 치환했어요? X로 치환했죠. 치환은 너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치환한 다음에 인수는 안 돼요. 됐니? 그럼 인수분해 했지 지금? 우리 지금 인수분해 배운 거 아이가? 인수분해 배운 거지. 쌤 얘 인수분해래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제 이거는 뭐가? 다시 돌려놓으면 되죠. 역치환이라고 하죠. T를 X제곱으로 치환했으니까 다시 T를 다시 뭐로 바꿔주면 돼? X제곱으로 바꿔주면 되지. 맞나? 맞죠? 삐끗이야. 쌤 이거 인수분해 배운 거 아이가?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 쉽죠? 그러면,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치환만 해놓으면 2차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간단해요. 단, 시험에는 안 나오죠. 왜? 어려우겠습니까? 문제에서 이따가 줍니다.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라. 마이너스 2가 없다. 이걸 인수분해하라. 자. 쌤 이거 인수분해하려고 할 거고 일단 무슨 식이야? 보기차식이네? 맞죠? 집중하세요. 보기차식 맞죠? 그럼 뭐부터 한다 쌤이? 치환. 치환부터 한다. 쌤 X제곱을 내가 T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식 어떻게 바뀌어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맞니? 돼요? 네. 인수분해가 안 돼. 맞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봐라.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내가 정리 마지막에 다시 준 건데 지금부터 계속 보세요. 반복 익히라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우리 시급 배웠죠. 중학교 때. 2차 함수 만들 때 표준형 만들 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배웠죠. 맞지? 합시다. 쌤 앞에 이거 1이죠. 맞지? 그럼 그냥 바로 하자. 제곱. T제곱 마이너스 2T 뭐? 그 뭐를 만드는 거? T제곱 마이너스 2T 조금 바꿔서 합시다. 시를 조금 쉽게 됐다. 플러스 4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하면 마이너스 4 얘 대충 하자. 진짜 중간중간에 바꿔가면 돼. 얘 플러스라고 해서 플러스 가정하고 해봅시다. 봐봐. 원래 완전 제곱식 만드는 어떻게 했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뒤에 뭐 붙이고 했지. 네. 기억나나?
그거 이게 뭐 하면 안 되죠. 너 이 차에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책에. 그것도 이 책에 나와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죠? 맞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T 제곱 마이너스 2T까지 적고 시작했지. 맞지? 보기 자식은 다릅니다. 보기 자식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쌤, 마이너스 2T 말고 얘를 비교가지고 만든 거야. 다시 얘기하는데 얘를 비교가지고 만든다. 잘 봐라. T 제곱 플러스 4에서 그러면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야? 완전 제곱식 만들었다 치면. 이거 감안 안 하면 안 되죠. 4죠, 4.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거 2로 나눈 거 제곱해서 해야 됐지. 맞나? 그럼 이거 2로 다시 곱하면 얼마 돼요? 자, 미안. 이거 루트 10 얼마 돼요? 2. 그럼 다시 곱하기 안 되나? 반대로 가잖아. 얘를 2로 나눈 거 제곱하면 1로 나오잖아. 그럼 반대로 가면 얘 루트 10 뭐 해? 뭐 하면 돼? 곱하기 하면 되지. 이거 루트 10 얼마 돼요? 2. 곱하기 하면? 나 1을 만들었지. 맞나? 자, 가. 1을 만들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간에 뭐 나와있어요? 마이너스 2t 나와있나? 마이너스 2t 나와있어요? 네. 맞지? 그러면, 좀 편하게, 씨. 잠깐만, 쌤 문제 잠깐 바꿉시다. 문제 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쌤이 맞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5하면 안 되고, 아이씨. 그냥 플러스 5 합시다. 우리 인수는 되는데 인수는 안 된다 치고, 그냥 플러스 5라 해봅시다. 그럼 뭐냐 하면, 잘 봐라. 내가 지금 다시 만들어. 얘랑 얘랑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지. 맞죠? 이해되나? 원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달라. 얘랑 얘랑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뭔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근데 처음에 원래식에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5t가 나와야 되지. 근데 얘 지금 뭐가 있어? 4t가 있지. 갖다주려고 하면 뒤에 뭐 붙여줘야 돼? 뒤에 뭐 붙여줘야 돼? 뒤에 붙여줘야 되나? 맞아요? 두 번째. 아, 쌤 찾았다. 3으로 하자. 3으로 하면 성형하겠다. 3으로 성형하겠다. 그냥 마이너스 t잖아. 그래? 이거 이수는 안 됩니다. 4, 1인데 3 안 나옵니다. 두 개 부호가 같기 때문에 5밖에 안 나와요, 맞지? 자, 그럼 다시.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여건이요. 쌤, t제곱 플러스 4 있으면, 너 알겠지만, 완전제곱씩 만들어 보면, 중간에서 찾을 때 항상 끝만 나와요. 음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해도 4 나오고, 양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해도 4 나오거든. 따라서 얘가 플러스 4인 거 알았으면, 여기 마이너스 4t가 될 수 있죠. 이거 완전제곱씩 맞지? 맞나? 그럼 각기 해주라고 뒤에 멈춰야 돼. 플러스. 7t부터 해야죠. 됐나? 자, 봐라. 내가 지금 두 가지 만들어냈다, 맞지? 맞나? 자, 첫 번째. 두 가지 만든 것 중에서 뭘 찾냐 하면, 음수 나오는 걸 찾아야 돼. 음수 나오는 걸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인수는 안 돼.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 이거 세 개 완전 접시니까 인수분해 돼야 돼. 되죠? 요 앞에 세 개 인수분해 해봅시다. 뭐 나와요? t 플러스 이게 제곱이가? 네. 그리고 뒤에서 그대로 마이너스 t 좁으면 되지. 맞나? 근데 이거 쌤이 원래는 인수는 안 되지. 맞지? 근데 보기 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는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봐봐라. 역치환합니다. 역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역치환하면 x 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제곱이가? 맞죠? 자, 그리고 원래 치환할 때요. 쌤, a제곱 빼기 b제곱 시작이 나온다. a제곱 빼기 b제곱 하면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 이수분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지. 그러면 이것도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아이가? 맞나? 그럼 이수분해 돼, 안 돼? 네. 돼요, 잘 봐라. 얘랑 얘랑 한번 나온 거 x제곱 플러스 2랑 x 한번 나온 거.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한번 뺀 거 x제곱 플러스 2에서 x 한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따라서 쌤, 얘 인수분해 하면요. 자, 인수분해 안 될 때. 그럼 시험은 인수분해 안 될 때 주겠죠? 맞지? 왜?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요, 이거는 언제 배웠어? 중3 때도 할 수 있어서, 굳이 한다면. 근데, 이거는요, 방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간 하죠? 다시 봅니다. 원리 잡습니다, 원리. 자, 첫 번째.
자, 본다. 쌤,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부터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봅니다. 보기차식인 거 눈으로 확인했어. 됐니? 보기차식인 거 눈으로 확인했어. 보기차식이 뭘 보고 보기차식이라고 본다? 뭔지는 알아야 붙든가 만든가냐. 뭐가 보기차식입니까? 4차. 4차가 아니고, 4차. 지수가 짝수로만 나와 있는 거. 지수가 뭐로 나와 있는 거? 짝수로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2, 4, 6, 8. X의 10승 더하기 X의 8승은 0. 그것도 보기차식이야. 상수도 짝수예요. 지수가 0입니다. 그래서 짝수 취급이야. 자, 일단은 다시 보기차식인 거 판단했다 그러면 맞지? 어? 내가 봤는데 얘가 뭐다? 보기차식이래. 됐니? 집중해. 얼마 안 남았잖아. 금방 끝내줄 테니까. 보기차식이래. 근데 그 보기차식이니까 일단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됐니? 네. 취하를 했어요. 취하를 하면 차수가 훅 떨어지겠지, 반은. 맞나?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너한테 몇 차를 갖다준다? 4차를 준다. 왜? 그래야 2차로 만들고 2차로 만들어야 너가 인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쌤. 했는데, 취하를 했는데요. 취하를 해놓으니까 인수를 해야 되더래. 됐나? 인수를 해야 되면 인수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과정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은 뭔데? 주어하고 기준에 인수를 해야지. 그래, 그냥 인수분해 된다고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자, 인수분했어. 인수분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T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역치환을 해놓는 거야. 맞지? 다시. 끝났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X 내제곱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4가 맞지? 맞나? 맞죠? 시환했어요. 보기차식인 거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시환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완전제곱식 만든다고요. 단, 보기차식에서 완전제곱식 만들 때는 T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1차 가지고 원래는 2차, 1차로 만들었잖아. 그 완전제곱식 만들었잖아. 맞지? 그래서 뒤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붙였잖아. 근데 보기차식에서는요, 뭐를 2차와 상수로 가지고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t제곱이랑 플러스 4 했으면 중간에 플러스 4t나 마이너스 4t 두 개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원래 거랑 맞춰주려면 뒤에 t를 더 붙여줘야 돼. 원래가 플러스 3t였기 때문에 내가 4t를 맞춰줬으니까 뭐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t 맞춰줘야 3t가 되겠지. 또는 원래가 플러스 3t인데 내가 마이너스 4t를 만들어주니까 뭘 해줘야 돼요? 플러스 7t 해줘야 되잖아. 근데 보기차식 만들었을 때 완전제곱식까지 만들고 나면 둘 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일단은. 대부분의 음수하면 양수란 말이야. 양수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나? 그러면 음수를 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인수분해 됐고. 됐어요? 이해했니? 여기까지 했다. 이제 가운데. 여기서 역치환. 역치환하면요. 합창공식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역치환하고 합창공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얘랑 얘 한 번 더 하고 얘랑 얘 한 번 빼고 이해됩니까? 내용 쉬운 거 아닙니다. 애들 초반에는 다 틀립니다. 알겠어요? 이해됐니? 제가 공부 좀 하세요. 다음 시간에 저 다음부터 수업합니다. 자, 문제 봅시다. 첫 번째로 뭐 공통인수를 찾는 게 내가 인수분해 첫 번째라 해야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온 게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죠. 일단은 하는 요런 것도 빨리 익히고. 자, 1번 문제 봅니다. 8xy 더하기 4x 제곱 y 예요. 그럼 1번에 보면 8xy 더하기 4x 제곱 y. 함 두 개 있죠? 공통인수 뭐 있습니까? 공통인수 뭐 있어요? 4 있나? x도 한 개 있고 y도 하나 있죠? 그래서 1번은 지금 4x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공통인수로. 그럼 묶어내버리면 이쪽에 뭐 남아요? 나누고 나면 뭐 남죠? 2x 남죠? 아니 미안. 2 남죠? 그 다음 이쪽에는요? x 남죠? 맞니? 뭐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 2번은요? 공통인수 3x-y, 3x-y, 3x-y예요. 그래서 3x-y를 묶어버리면 자, 첫 번째 항에는 a가 남아있고요. 두 번째 항에는 b가 남아있고요. 세 번째 항에는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보면 자
예, 2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3b인데요. 이거를 풀어버리면 너가 더 힘들어진다. 지금 이거 공통에서 일부러 준 거거든요. 잘 봐. 여기에도 2a 플러스 b가 있다고 했지. 여기에도 2a 플러스 b가 들어가 있어요. 자, 쌤 적어볼게요. 2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플러스 이거 공통인수 3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죠? 맞니? 그러면 한 두 개가 돼 있고 2a 플러스 b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쌤 이쪽에서 2a 플러스 b 묶어냈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 이쪽이 뭐나마 지금 이쪽에는 2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나가더라도 아직 하나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는 2a 플러스 b가 하나 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2a 플러스 b 나가버리면 뭐만 남아요? 3만 남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직까지 설명하죠? 항이 두 개인 겁니다. 자, 항이 두 개인 거 우리 언제 배웠어요? 항이 두 개인 거 중3 때도 배웠습니다. 맞죠? 항 두 개인 거 합차공식 배웠지? 기억납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항 두 개인 게 하나 더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다 알아야 된다. 왜? 곱셈 공식만 알면 인수분해 제곱 나온다 했어. 됐니? 자, 일단 봅니다. 1번. 선생님, 이거 제곱이고 이거 제곱이네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는 어떻게 나와요? 합차공식이지. 한 번은 더하고 제곱 떼기 전에 거를 한 번은 두 개 더하고 한 번은 빼주는 거야. 따라서 1번 얘랑 얘를 한 번은 더하고 그러니까 쌤 적어볼게요. 2a-3b랑 4b를 한 번은 더하고 2a-3b랑 4b를 한 번은 빼줘라 이거죠. 지금 인수분해 하면 틀렸네. 쌤 지금 잘못 봤죠? 요거 뭐의 제곱입니까? 2b의 제곱이지 맞지? 쌤 잘못 적었네요. 2b의 제곱이다 맞지? 그래서 i 플러스 2b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 됐죠? 됐니? 맞아요. 4b 제곱 자체가 2b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합차공식 썼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정리합시다. 2a에 이거 동량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b. 5번에는 2a에 마이너스 5b. 다시 얘기하는데 1번까지는 아직 중성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인수분해 2번도 제곱이니까 2차식만 하면 다 중3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우리는 뭐라 했어요? 치열해서 풀었죠? 맞니? 치열해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3x-2를요, a라 하고, x 플러스 1을요,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치열 한번 해놓고 풀어봅시다. 그러면, 문제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제곱-b제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맞니?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랑, a-b로 바뀌겠네. 맞지? 이제 역치하라 하면 되죠. a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고 3x-2 집어넣어주고 b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3x-2랑 더하기 x 플러스 1 한번 그 다음에 3x-2에서 얘를 빼준대요. 빼준다 하면 이거 부호 다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1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얘들 둘이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됐죠? 3번 봅니다. 3번 이거 3번은요 지금 공식이 있어야 되죠? 세 제곱식은 이제 고등학교식이죠? 내가 그거 인수분해 파트에서 외워야 될 거 한 개인가 밖에 없었죠. 실제로 앞에 거 외웠다는 가정 안에서 그게 이겁니다. 자, a 세제곱 다 공식 조건에 따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공식이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나중에 오메가라는 식에 정리할 때 이 식으로 이 인수분해로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는데 곱셈 공식 인수분해 모드에서 모르겠어요 캐버리면요 그냥 더셈 뺏을 하기 싫단 말하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기초 안 해놓은 거 모르겠다 캐버리면 당연히 모르죠. 그거는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는 반복하지만 곱셈 공식을 외워야 돼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 안 외우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해서 혼자 이해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외우세요. 자 일단 이 공식대로 따라가면요 3번 그대로 갑니다. 3번은요 얘를 뭘 세제곱 해놓은 거예요? 얘는 2x를 세제곱 해놓은 거죠? 맞지? 얘는 실제로 2x의 세제곱 더하기 얘는요 3y를 세제곱 해놓은 거래요. 그럼 이거 그대로 가면
A가 2X고 B가 3Y란 말이야 지금. 맞죠? 그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얘는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어떻게 나와? 한 번은 그냥 더하죠. A가 2X고 B가 3Y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A가 2X니까 제곱하면 얼마 돼요? 4X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AB래요.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래. 2X랑 3Y랑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래요.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6XY 됩니다. D과 B제곱. B가 3Y인데 4Y를 제곱하래요. 그럼 얼마 돼요? 9Y제곱 이렇게 나오죠. 지금 공식 알면 한 줄이지만 공식 모르면 한 종이 걸립니다. 이거 다 정리해서 풀 수도 없어요. 누가 지금.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3차식은. 됐니? 3차식 인수분해는요. 방정식 풀 때는 조립제법 씁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해주겠지만. 그게 아닌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요. 전부 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 모르고 문제 접근하면 문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면요. 일단 쌤이 얘기했어. 모든 인수분해는 뭐가 기본인데요? 인수분해. 공통 인수 찾아야 되죠? 맞지? 공통 인수 뭐 있어요? 4번에 보면. 2A 있습니까? 2A. 맞나? 2A를 묶어내게요. 쌤 2A를 묶어내니까요. 쟤 뭐 돼버려요? X세제곱이랑 8Y세제곱입니까? 맞죠? 자, 쌤 얘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얘 인수분해가 이거하고 똑같죠? 얘 지금 뭘 세제곱하는 거야? X. 얘는 뭘 세제곱하는 거야? 2Y를 세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 축제로 따라가고 앞에는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적어볼게요. 쌤 얘는요 2A하고 자 이제 따라간다. 얘는 X, 얘는 2Y라며. 원래 제곱되기 세제곱되기 전에 맞지? 그러면 x 플러스 2y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x를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x랑 2y랑 곱한 거를 부호반대. 뭐 나와요? 마이너스 2xy입니까? 맞죠? 그 다음 플러스 2y 제곱하래요. 4y제곱. 이게 나옵니다. 맞죠? 다시 얘기하는데 외우세요. 외울 거는. 얘기하는데. 끝났습니다. 5번 옵니다. 5번. 지금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5번 보자.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입니까? 맞지?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정리하죠, 이거?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똑같죠? 여기 지금 1 세제곱 붙어 있다고 다른 거 있나? 1은 3번 곱해도 1이야, 맞지? 그럼 얘는 뭔데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형태다, 맞지? 맞아요? 근데 쌤, 세제곱 빼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빼기일 때는요, 얘도 빼기로 바뀌고요,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쌤이. 한번 그대로 적을게요. x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1의 그럼 요거는 요게 A고 요게 B겠죠? A, B에서. x 플러스 1을 A라 하고 1을 B라 하겠지? 그럼 똑같이 인수분해합니다. 얘는 5번에 두 개 빼는 거야. x 플러스 2에서 빼기 1. 맞니? 그 다음 5번에 뭐돼요?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씩 들어오니까 적어봐야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부호 반대야. 맞지? 맞나? 그럼 얼마 나와요? 플러스에 x 플러스 2 나옵니까? 아니, 제가 주가를 바꿔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D에 또 제곱하면 얼마 돼요? 1 되죠. 맞니? 아니, 인수분해 저랬죠? 얘 지금 안 됐죠, 인수분해? 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주고, 안 되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 된 다음에 또 인수분해 해야 돼요. 일단, 그대로 갑니다. 쌤, 앞에 얘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X 플러스 1이죠. 쌤, D에 거 정리합니다. 얘 풀자, 얼마 나와? X고,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 나오죠? 맞니?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너가 지금 두 문제 큰 문제 두 문제 풀 동안요 인수분해 지금 나온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 하나 지금 중3 꼬도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시험 쳤던 파트 맞죠?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얘 정리하면 해볼게요. 말끔하게 정리하면 x 플러스 1에 얘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5x 나옵니까? 그럼 뭐래요? 플러스 7돼요.
됩니까? 돼요? 더 이상 안 되죠? 이거 예수면 안 되잖아. 곱해서 7인데 더해서 5 만들 수는 없죠. 맞지? 됩니까? 마지막 6번 볼게요. 쌤, 6번은요, A6승 빼기 B6승이에요. A6승 빼기 B6승인데, 자, 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어차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어차피 다 곱셈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입니다. 자.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쌤, 20을 대신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수가 다 짝수로 나오는 식을 보고 우리 뭐라 불렀죠?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 했죠? 맞나? 기억은 나야 돼요. 들으면 지금 직접 입으로는 안 나와도 내가 얘기하면 아 했었다 정도는 기억 나야 된다고.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어요. 보기차식 풀 때 첫 번째 열이 뭔지 기억납니까? 치환하라 했어요. 보기차식은요 제곱된 식을 다 치환하라 했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네. 애초에 보면 한 페이지 넘어가면 보기차식 풀 때 뭐 x 스몰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돼 있을 거야 전부 다. 맞죠? 자 치환해서 풉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보기차식 형태로 풀어도 되고 보기차식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x a 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해버리면 라지 a의 3제곱 되는 거 아니야 이거? A 제곱을 쌤 이건 안 지울 겁니다. A 제곱을 라지 A라 해버리면 얘는 A 6승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라지 A의 세제곱 돼버리지. 맞니? 맞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풀면 이거 책에 나와 있는 풀이 방법과 달라지거든요. 쌤은 다르게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인수의 방법은 어때? 방법이 다를 뿐은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 보기 자식으로 풀면 이렇게 나와요. 합창공식으로 풀면 또 다르게 나와. 자, 일단은 우리는 고등학교 걸로 가야 되니까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쌤, 요거를 바꿔서 적게요. A 제곱을 뭐라 하자? 라지 A라고 합시다. B 제곱을요, 라지 B라고 합시다. 그럼 이식 어떻게 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되니까. 맞아요? 됐나? 자, 이거 인수분해를 중학교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보이죠? 책에 나와 있는 풀이 보입니까, 혹시? 얘 지금 뭐로 해서 합창공식으로 풀었습니다. A 세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한 거야, 얘들은. 시험으로 가봐요, 일단은. 내가 합창공식 외우라고 내가 이걸 해줄 텐데. 시험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헷갈릴까봐. 시험으로 한번 봐줄게요. 자, A 세제곱을 A라고 하고 B 세제곱을 B라고 합시다. 라지 B.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얘는 라지 A의 제곱이 되겠지. 세제곱의 제곱해야 6승 나오니까 맞지? 네. 맞나? 빼기 뭐예요? 라지 B 제곱입니다. 맞니?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합창공식 되니? 중학교 거죠? 합창공식은 얼마 돼요? A-B랑 A+B랑 이렇게 나오나? 이해되나? 됐어요? 자, 쌤 이거 다시 풀어볼게요. A-B, 원래 A가 뭐였니? 스몰 A 세제곱이죠? 그러면 쌤이 바꿔줬습니다. 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고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에요. 됐니? 예.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지금? 저거 있죠? 저거 있죠? 저거로 풉니다. 쌤 앞에 부분도 정리할게요. 얘는요 빼기로 나오면 중간에 빼기로 나오고 중간에 플러스로 나오면 나왔죠. 빼기로 시작하면 빼기로 시작한다는 말이야 어차피. 그럼 얘 정리하면 쌤 바로 정리다. 공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가 빼기이기 때문에 나도 빼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 돼. 얘는요 플러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로 시작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됐니? 마이너스. 미안.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여기 끝입니다. 책에는 뭐 이쁘게 1차 먼저 적어주고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필요 없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6차식은 봐봐. 내가 6차식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5차식, 4차식 아무것도 안 배웠어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나왔다는 건 뭘로 풀란 말이야?
2차 또는 3차로 변형해서 풀라는 말이야. 알겠니? 6차가 나오면 3차, 3차로 나누든지 2차, 2차, 2차로 나누든지 어떻게든 나눠서 풀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 조금 해야 되죠. 근데 내용상으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능가 좀 보복돼도 이거 조금만 지나면 금방이요. 처음에 이두구를 배울 때 X 치는 거 이것도 헷갈렸지만 지금 쓸 때는 금방 쓰잖아. 맞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너가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항이 3개일 때입니다. 자, 실제로, 이거 생각해봐. 쌤, 항이 3개인 식. 우리 지금까지 인수분해 어떻게 했니? 너가 아는 대로 그냥. 너가 원래 항 3개일 때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항 3개일 때 크로스로 풀다, 이거. 앞에 거 두 개 곱해서 위에 거 나와, 제일 뒤에 거 두 개 위에서 나와. X자 해가지고 중간에 거 나와야 되고. 중학교 때, 맞죠? 그게 항 3개일 때 풀었던 거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누가 지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거 인수분해 하래. 항 3개 맞지? 그럼 어떻게 풀었어? X, X,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렇게 풀었죠? 맞니? 단, 고등학교도 똑같은데, 단, 쌤, 여기 나오는 애들이요, 숫자가 아닌 문자로 나올 뿐이야.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이건 너가 찾아야 되잖아, 맞지? 찾아야 되지? 근데 얘는 눈에 보여요. 쌤, 얘는 뭐라고 해놨어요, 지금? 내가 바꿔줄게요. 1번 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1, a 플러스 2래요. 됐나? 이거 인수분해 합니다. 원래 하던 방법에서 하나도 안 벗어납니다. 자, 쌤, 이거 나오려면 x, x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크로스 아니라죠. 쌤, 얘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다 해놨잖아. 얘랑 하나 곱해서 만들어졌다며. 그럼 하나는 뭔데요? a 플러스 1이 곱하고 하나는요? a 플러스 2겠죠. 숫자 대신에 문자가 나올 뿐이 알겠어? 됐나? 근데 쌤 이거 크로스 해가지고 계산하면요 중간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죠? 맞지?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해버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중간에 나오지? 네. 두 개 더하면 뭐 나와요? 2a 플러스 3 나오나?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나오나 왔지? 맞나? 부호가 바뀌었네 부호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 이게 원래 중학교 내용 그대로죠? 숫자였던 걸 문자로 바꾸는 것 뿐이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쌤, 이거, 요렇게 풀면 중간에 이거 두 개 나오면 얘는 나왔네. 끝났네.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얘 그대로 적으면 되죠? X 분배 풀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도 그대로 풀면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연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고, 문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야. 알겠니? 연습이 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풉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너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기초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려버리면 뒤에 거는 자동 날아갑니다.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중학교 거 몰라도 고등학교 거 성적 잘 나오기는 할 수 있어. 내 생각에. 중학교 과하고 상관없이 고등학교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다 챙겨준다면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요 중학교 했는 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한번 그냥 눈을 읽어줄 겁니다. 아마. 책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학교에서 배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중학교도 안 해도 이제 짜증나잖아. 학교에서 인수분해 이런 거 해줘요 지금? X-X-X-6 이런 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고등학교 가면 2차식 인수분해 같은 건 다 암산이야. 그러니까 지금 안 됐으면 지금 해놓으세요. 나중에 또 어차피 해야 돼. 미리 해놓는 게 나중에 어차피 할 거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반짝하고 없어지는 파트 아니라고요. 그냥 기초야 기초.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그때 버려야지. 해버리면 수학 다 버리죠. 마치 중1 때 음수 곱하면 양수 나온다 하는 거 몰라버리면요
에이 나 이거 모르겠다 버려야지. 캡 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오시는 거 아이가? 누가 안 쓰는 데 있나 그거? 없잖아. 똑같은 개념입니다. 2번. 자 똑같이 볼게요. 선생님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유형이 여러 개 보일 때는 뭘라 했어요? 취향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x-1 있는데요. 여기도 x-1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x-1을요 x-1을 a라고 하고 문제 풀게요. 선생님 여기는 x 플러스 2가 있고 여기도 x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x 플러스 2를요 b라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됐니?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풀 수는 있어요. 이거 풀어봤지 2차식이거든. 그렇지 맞지? 그래 이거 완전 접시 다 풀고 이거 다 풀고 이거 다 푼 다음에 덧셈 뺄셈 해가지고 다시 완전 저 인수분해 한단 말이야. 맞죠? 고등학교 안 했는데 중학교 과정만 알고 있다면 시간도 배로 걸리고요. 문제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요. 실제로 2차식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간에 3차도 끼니까. 일단은 옵니다. 자 이렇게 치환해버렸어요. 치환하면 쌤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2a 제곱이죠? 맞나? 플러스 3의 2b 됩니다. 그 다음에 b 제곱 되죠? 이거 인수분해 되니? 원래 했죠, 이거? 2a, a, b, b. 이런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안 해준다고. 알겠니? 이거니까 하면서 바로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안 되는 사람 지금 해야 돼요. 이거니까 2a 플러스 b, a 플러스 b로 바뀌네. 아니 이제 역차를 해야겠네. 다시 돌립시다. 문제에서는 AB라는 게 없어요. 다시 돌리면 어떻게 돼요? 2A라고 하면 돼요. X-1이 2 곱하란 말이지.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이 X-2 B라는 말은요 X 플러스 2란 말입니다. 그냥 더하래요. 더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 A 플러스 B네요. 그냥 얘랑 얘랑 더하래요. X-1이랑 X 플러스 2랑 더하래요. 이거 정리하면 2XX 더하면 3x 나오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단 없으니까 끝.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나 이런 식으로 정리됐구나. 자 항이 4개인거 항이 4개인거 이거 언제 배웠어요 우리? 이거 중3 때 나왔습니다. 단 차수가 이렇게 4차까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항이 4개까지는 나왔어. 맞지? 근데 4차 나와도 내가 뭐 똑같다 했어요. 우리 지금 4차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 그럼 문제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 안에다 차수 줄여란 말이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이거 이 파트를 중학생들한테는 어려워했죠. 무슨 파트였어? 복잡한 인수분해였잖아. 맞나? 그래서 복잡한 인수분해 버리는 애들 많죠? 실제로 왜 학교에서 시험 나오면 참 문제인데 모르겠으면 버려야지. 맞죠? 딴 문제를 다 맞춘 학생이라면 풀겠지만 모른다면 버려야죠. 딴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려운 거 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맞지? 근데 고등학교식에서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또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당연히 고등학교식에서는요 복잡한 인수분해도 요때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뭐 뒤에 나오는 거 아는 거 없어요. 요 때만 잠깐 언급해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복잡한 인수분해 쓰지 않았잖아 중학교 때도 계속 그 때만 배웠죠. 지금도 요 때만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지나가는 애들 좀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기본 인수분해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되죠. 일단 자 요령부터 봅니다. 쌤 우리는 그때는 막 마구잡이로 끊어서 풀었죠. 내하고 했는 사람들은 내가 알려주긴 했어요. 차수를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여보 우리 지금 뭐라 불러요? 내림차수 하란 말이죠. 맞나? 첫 번째 내림차순이 먼저입니다. 됐어요? 공통인수가 있으면 당연히 빼내지만 공통인수 안 보이잖아 지금. 맞지? 내림차순 합시다. 자 그러면 무슨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야 될까부터 판단해야 돼. 됐나? 문자 선택은요 문자는 뭘 선택하냐 하면 차수가 낮은 차수가 낮은 걸로 선택해야 돼. 봐봐 쌤 이렇게 해볼게요. 뭔지 몰라 4차로 선택했다 치자. 1 나쁜 배경 나와요.
다섯 개 나오지? 맞나? 다섯 개 나왔으면 그 인수분 쉽게 하나? 안 되지? 근데 내가 나중 차수를 해볼게요. 쌤, 여기 제트 2차네요. 맞지? 그럼 2차로 만약에 했다 치자. 그러면 2차식으로 내가 정리했대요. 그럼 x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겠지? 이 문제 말고 그냥 2차로 정리했다 치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보다 요렇게 되는 거 누가 더 인수분해하기 편하게 보여? 밑에 게 더 편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편하게 하려면 무조건 무슨 문자를 찾아야 돼?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야 돼. 쌤, 만약에 차수가 다 똑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건 너 편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나는 그럼 1번은 뭘로 대리차수 나는 게 맞습니까? Z로 하는 게 맞죠? 왜 X 몇 차야? 4차. 제일 높은 걸로 보면 되니까 Y 4차, Z 2차죠. 맞지? Z로 내림차순 할게요. 그러면 내림차순이란 말이 뭐였어요? Z 제곱 있는 거 다 묶어내고요. Z 있는 거 묶어내고요. Z 없는 거 묶어내고요. 이렇게 만들란 말이에요. 이건 필요 없고 방정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묶어내라는 게 내림차순이었어. 원래 방법이 맞지?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쌤, Z 제곱 있는 거 다 정리합시다. 여기 Z 제곱 있죠? 여기도 Z 제곱 있다. 맞지? 맞니? 정리하자. 어떻게 해요? 자, 요런 식으로 한단 거야. 지금 이게 아니고.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번. Z제곱 묶어냅니다. 쌤, Z제곱 묶어내면 이쪽에 뭐 남아요? X제곱 남니? 그 다음에? 하고 Z제곱 남아요. 맞니? 그 다음 뭐 남아? 그 다음에 Z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Z 없는 거로 정리하면 되네? 내가 갈로 해주는 이유가 뭔데요? 누가 함으로 구별하라고, 쉽게 구별하라고. Z 없는 건 뭔데요? X4제곱 마이너스 Y4제곱입니까? 맞나? 항 몇 개야? 두 개. 최소한 위에 거보다 편하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 있으면 묶어내야 된다. 맞지? 맞나? 자, 공통인수 있으면 묶어내려고 보는데요. 쌤, 이거 인수분해 돼야 한다. 합차공식 인수분해 됩니까? 제곱 빼기 제곱 형태지. 어차피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됐죠? 인수분해 시켜보자. 인수분해 시키면요, 쌤, 얘는요 인수분해 시키면 얼마 나와? x-y x+y z제곱이다. 맞아요. 얘 인수분해 시켜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나랑 이거 나옵니까? 맞나? 네. x제곱을 조금 다른 식으로 취하면 요 정도는 취하 알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됐나? 근데 이것도 인수분해 되나? 쌤, 이거 인수분해 여기 살짝 적어볼게요. 이거 뭔데요? x-y x+y가 야 같은 게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공통인수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묶어냅시다. 자, 공통인수 묶어낼게요. 쌤, 여기 x-y, 여기도 x-y가 있어요. 맞지? 그럼 x-y 묶어냈습니다. 쌤, 여기 x+y, 여기도 x+y 있네요. 그럼 x+y도 묶어냈어요. 맞나? 그럼 쌤, 이제 공통인수가 안 보여. 이해되나? 좌변의 얘랑 좌변의 첫 번째 항의 얘랑 두 번째 항의 얘가 공통인수였잖아. 나가버렸고. 그럼 남는 거 어떻게 해? 뭐? Z제곱. 첫 번째 항이 남는 거 Z제곱. 두 번째 항이 뭐 남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남죠. 아니?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 없죠. 자, 그냥 한 번만 해봅시다. 쌤, 여기는 얘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뭐 있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에 갈로 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ac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외워야 됩니다. 인수분해와 곱셈공식과 곱셈공식 변형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거 안 대놓고 수학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너가 어려울 순 있어도 투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답이 달라요. 어디에요? 이거 몇 번이지?
58쪽에 4번에 1번. 다 똑같죠? 자,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해야 될 건 하세요. 수포자가 여기서 처음 생깁니다. 그래놓고 고2 되면 뭐 하잖아? 이거 다 날려놓고요. 고1 내신 때 다 날려놓고 고2 들어가면 뭐 하잖아?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왜? 계속 쓰다 보니까 외워진 거야, 이제. 하다 보니까. 시험 다 날려놓고. 그럼 바보지 다시 마자. 맞지? 어차피 시험 칠 때 외워보면 되죠. 그때 쳐놓으면 점수도 잘 나올 거. 2번 봅니다. 자라도 조금만 집중해서 봅시다. 자, 2번 볼까요? 자, 내림차순 해야 되겠죠? 맞지? 내가 내림차순이 문제를 안 했나? 내림차순 해야 되겠죠? 뭘로 내림차순 할까요? A, B. 문자 뭘로 내림차순 할까요? A도 2차지, B도 2차고, C도 2차죠. 맞나? 이럴 때는, 자, 아무거나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단,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잘 봐. 그 개수가 1인 게 제일 편해요. 너가 인수분해 할 때 XX 쓰는 게 낫지 EX로 누가 빼는 거 계산할 때 좀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인수분해든 앞에 차수가 다 똑같다면 다 숫자가 붙어있다면 너가 편한 걸 찾아야 되지만 아무거나 상관없이 된다 이 말이야. 단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얘는 1이고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뭘로 하는 게 제일 낫겠어? 얘로 하는 것도 양심이다. 맞죠? C로 하는 것도 양심이다. 왜 그런지 아나? C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반복할 수 있거든. 다른 쌤들이 내보고 나는 C로 풀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맞지? 왜 C로 해도 괜찮은지 압니까? 자, A로 정리해보자. A로 문제 보세요. A로 내림차순하면 항이 몇 개 나올 거야? A제곱 있는 거 있나? 문제 봐. A제곱 있어 없어? 있어요. A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A 없는 거 있나? 있죠. C제곱 항 몇 개 나와요? 3개. B로 정리해볼까요? B제곱 있어 없어? 있죠. B 있어 없어? 있죠. B 없는 거 있나? 있죠. 항 몇 개 나와요? 3개. C로 내림차순 해볼까요? C로 내림차순 하면 C제곱 있어 없어? 있어. C 있어 없어? 없죠. 맞나? C 없는 것도 있죠. 맞나? 그럼 얘는 중간항이 없지. 그럼 항이 몇 개처럼 보여? 두 개처럼 보이겠네. 맞아요. 항이 두 개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되고요? 인수분해 좀 더 빠르겠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 그거는 자기 편한 대로 정리한 거야. 되겠어요? 됐니? 뭘로 정리할까요? 뭘로 정리할까? 내림차순 해볼까요? C라 해볼까요? C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쌤, 마이너스 C제곱 먼저 적어야 되겠네. 맞나? 이제 C 있는 거 처음에는 C 없지? 맞지? C 없는 거 내가 갈로 적어주는 이유가 뭐냐? 요걸 한 덩어리로 보라는 거였지? 묶어 좀 말만 돼요. A제곱 쌤 요렇게 적을게요. 원래 안에 묶인 것도 내림차순으로 적습니다. 문자를 그래야 너 보기 편하니까. A제곱 A 한 개 A 없는 거 뭐 요렇게 정리되나? 맞죠? 어 또 해봅시다. 쌤 얘는요 봐봐. 얘는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쌤, 이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 중학교 인수분해 기본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 시험대이기 때문에 뭐 A, A를 안 준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맛을 해놓고 와야 돼. 이거 인수분해 하면 A-2B 전체 제곱대이 나왔죠? 됐나? 맞죠? 또 쌤, 이것도 제곱 형태가. 얘도 제곱 형태가. 얘 모양이 약간 달라 보이지만 쌤, 이거 위치 잠깐 바꿔놓으면요. A-2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하고 똑같나? 요거 두 개, 요렇게 놔두면 이거 아닌가? 맞지? 됩니까? 어? 이거 무슨 공식 쓸 수 있게 보여? 합쳐. 그럼 이제 뭐예요? 쌤, 얘 제곱 되기 전에 그거? A-2B랑요, 얘 그대로. A-2B랑요, 얘를 어근에는 빼주면 되죠. 합쳐 공식이니까 한 번은 내주고 한 번은 빼주고. 됩니까?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되겠어요? 됐나? 자, 3번이죠, 3번. 3번 똑같습니다. 네가 하는 것도 똑같이 해보자. 3번. 쌤, X 제곱 있고, X 1차 있고, X 없는 것도 있지? 네.
세 개 나오지? Y 몇 개? 세 개 나오지? Y 제곱, Y, Y 없는 거. 맞지? Z 더 있어. Z 제곱 한 개랑 Z 없는 거 한 개랑. 맞지? 그러면 Z를 묶는 게 좀 편하게 나지? 그럼 똑같은 문제네요. 3번 볼게요, 3번. 3번 어떻게 돼요? 자, Z 제곱이지. 잠깐만, Z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Z 없는 거는요? Z 없는 건 뭔데요? 얘가 자, 일반적으로 상수로 취급해서 없는 거 적을 때도 뭘로 적는다, 일반적으로? LM차수로 해서 적는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X고 플러스 2XY 마이너스 Y 제곱이다. 그럼 한 두 개로 보입니까, 이제? 맞죠? 자, 근데 쌤, 요거 최고장이 음수로 나와요. 음수로 나오면 우리 보통 뭐 하는데? 마이너스 묶으듯이. 그럼 마이너스 묶으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럼 얘는 Z제곱 마이너스 묶으냈습니다. 그럼 안에 뭐 다 바뀌어요? X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Y 제곱 돼버려요. 되나? 요거 인수분해 돼야 돼. 됐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전체제곱으로 바뀌어버려요. 됐니? 이제 또 뭘로 보여요? 이제 뭘로 보입니까? 합차. 얘랑 얘를 한번 뭐하고? 더하고 얘랑 얘 한번 빼면 되지. 그럼 답이겠죠? 뭐? Z 더하기 X 마이너스 Y 한번 Z 빼기 X 플러스 Y 한번 이게 답입니다. 당연히 뭐 답지에는 이게 이쁘게 X, Y, Z 순으로 적어놨을 거야. 됐니? 됐어요. 아니네, 답지도 쌤처럼 적어놨네. 귀찮았다 말이지 자기도. 이 이홍섭이라는 사람이. 자, 4번 봅니다. 4번 어? 이거 자, 4번요. 4번. 이거는요, 너가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보니까 문자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문자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 한 개. 맞나? 너 뭐 써야 될까? 인수분해 공식이나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은 왜 쓰는 거야? 우리 나머지 정리 배웠지? 맞나? 거기 인수정리도 배웠죠? 나머지 정리 안에 인수정리라는 게 있어. 포함관계가 나머지 정리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 이 부분이 인수정리야. 그러니까 인수정리 보고 나머지 정리랑 그래도 상관없어요. 맞지? 왜? 나머지 정리가 뭔데? 나머지에 대한 한도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인수정리는 그 나머지가 뭐다? 여기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나머지가 여기면 뭡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조립제법 써서도 보여줄게요. 일단 조립제법 써서도 보여줄게. 근데 지금 인수 공식으로 갑니다. 원래 인수분해 공식이 뭐 있었냐 하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A 세제곱. 자, 공식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라서 쌤 마이너스로 정리해주고 있다 그냥. 플러스 3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요, A-B의 세제곱이에요. 원래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앞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 쌤, 얘랑 얘랑 같은지 내가 어느 정도 공식만 외웠다면 이거 이거처럼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쌤, 어떤 수를 세 번 곱하면 얘가 나온대? 어떤 수 세 번 곱해야 돼? 3X. 그럼 내가 이거 3X라 생각해 볼까? 쌤이 얘를 3X라고 생각해 보자. 됐죠? 됐나? 어떤 수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럼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쌤, 얘는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해보자. 그럼 B는 1이겠죠? 어차피 됐나?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 얘 세제곱 하면? 이거 나오지? 얘 두 번에 얘 한번 곱하면? 얘 두 번에 얘 한번 곱하면? 다시 얘 두 번 곱하면 얼마야? 9X제곱 거기에 얘 곱하면? 마이너스 1. 거기에 3 곱해야 된다 했어요. 원래 이 공식 자체가 이거 3이 나오면 3 곱해야 된다 했지. 맞나? 일단은 제 앞에 곱셈 공식이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두 번에 얘 한 번에 얘 곱하는 건지. 9x제곱에 마이너스 붙었는데 거기 3 곱하네. 그럼 마이너스 27x제곱 나오죠. 어머네. 얘 한 번에, 얘 두 번에 3 곱하는 거야. 얘 한 번은 3x, 얘 두 번은 1이지. 생략하고 얘 한 번 곱하면 얼마 돼요? 9x 나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얘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맞나? 끝났네요. 그럼 얘는 3x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냥 3x 마이너스 1에서 해서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알아야 정리할 수 있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정의 되겠어요? 이거 조립제법으로 풀어볼까요? 조립제법으로 풀어볼까? 조립제법 풀면 어떻게 될까요? 조립제법으로 인수한다는 거는 뒤에 나오는 파트야. 근데 우리가 배웠거든 지금. 배워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거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봅니다. 근데 내가 얘기할게요. 쌤이 고등학교 2학년들, 고등학교 3학년들 인수분해 문제 풀어서 정리하게 되면 나는 90% 이상이 조립제법으로 풉니다. 내가 실제 풀 때 그 10%는요 공식이고요. 알겠어요? 조립제법이 많이 쓰입니다. 이거 조립제법 푸는 거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맛보기만 합시다. 이거 뭐 집어넣어야지 0 나올까 찾아야 돼요. 원래 조립제법 푸는 게 너 지금 아직 얘기 안 줬다고 내가. 근데 조립제법 푸는 게요 얘 뭐 집어넣어야 0 나올까 묻는 거거든요. 어차피 알겠니? 근데 예분의 예한 거에 약수를 구해서 풀어야 돼요. 대충 그거 나중에 좀 더 상세하고 쌤 내가 풀어보니까 3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오더래요. 뭐 이렇게 차다 치자. 그건 좀 뒤에 가서 배우니까 정확한 거는. 그러면 해본다 쌤이. 요거 27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7이고요 여기 9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이거 3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오더래.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더래. 그럼 여기 0 나와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문제 푸는 거야. 내림 얼마 돼요? 27 곱하면? 9 더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3 곱하면? 1 더하면 0 나오지? 맞나? 예. 이해됩니까? 어 쌤 이거 푸니까요 얘는 x-3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미안 요거 맞지? 이해되나? 그 다음 지금 이거 뭐 나왔어요? 27x고 마이너스 18x 플러스 3 나왔죠? 원래 그거 이게 나눗값이 그냥 몫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 공통일 수 있어 없어? 공통일 수 있어요 없어요? 3 있죠? 3 앞으로 넘겨줍시다. 앞으로 넘겨주기보다 약 줍시다. 분수만 귀찮으니까 약 줬습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돼요? 3 1로 줬어? 그러면 여기 있는 3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밖에 있는 걸 약 가져갔어. 그럼 얼마 돼요? 3x-1로 바뀌나 얘는? 그럼 얘는 3 나가지 일단. 그럼 얼마 돼요? 9x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나? 이거 인수분해 얼마 돼요? 3x-1이 제법 나옵니다. 누가 3x, 3x, 1, 1 할 수 있잖아 2차식은. 맞지? 그러니까 어 선생님 여기 3x-1인데 여기도 3x-1이 두 개 있네요. 따라서 3x-1이 세 개네요. 이렇게 본다고요.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다 맞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풀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제일 중요한 거죠. 맨날 보기차식 할 때 되면 종이 쳐요. 그래도 합니다. 자, 빨리 할 겁니다. 두 문제는 빨리 풀릴 거고요. 두 문제는 빨리 풀리지 않아요. 자, 봅니다. 봅니다. 쌤, 보기차식 맞나? 네. 지수가 전부 다 뭐라 나와요? 짝수. 짝수. 보기차식이네요. 그러면 치 하나라 했지. 네. 보기차식의 첫 번째는 무조건 뭐야? 치환. 자, 쌤, 첫 번째는 무조건 치환입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죠. 그러면 1번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x제곱을 a로 치환할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a제곱이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예. 맞나? 맞지? 두 번째로 쌤 뭐하라 했죠? 요거는 쌤 방법 갖고 얘기하는 거야. 쌤 여기 옆에 적어줄게요. 첫 번째가 치환입니다. 치환. x제곱을 a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하냐면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어요?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3a a 2,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a 플러스 2가 a 마이너스 1이가 됐죠? 그 다음 뭐 한다? 요 치환.
A가 X제곱이지 지금. 그럼 다시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플러스 2입니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돼야 돼? 되죠? 그러면 그것만 정리해주면 되죠? 3X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1번 끝.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지. 똑같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라? 치환 됐나? 치환합니다. 그럼 X제곱을 A로 치환했다 치자. 그러면 10은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입니까? 맞나? 두 번째 뭐 해라? 인수분해라. 인수분해 해봅시다. 쌤 바로 적을게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맞아요? 자, 역치환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인수분해 돼야 돼. 이거 인수분해 되죠? 실제 이것도 인수분해 되거든요. 무리수를 써서 해요. 루트 2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책에 그렇게 남겨놨죠 아직. 맞죠? 이것도 지금 안 돼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뭐 되는 거? 인수분해 되는 거. 세 번째 문제입니다. 봐봐.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를 해볼게요. 뭐 한다? 치환. 치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네. 이거 뭐 다 라지 A라 치환합시다. 그냥 편하게. 그러면 라지 A제곱 플러스 4가 맞지? 쌤 인수분해 하래요. 이거 인수분해 돼야 돼요. 자, 쌤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수분해가 됐다면 그냥 다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역치환하면 답이 나왔지. 근데 쌤 이게요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안 될 경우는요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뭐를 건들지 않냐 하면 완전 제곱식 중에서 2차식과 상수는 건들지 않아요. 지난번에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쌤 어떻게 하냐. 쌤 N은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만들어야 돼요. 잘 봐. A제곱 플러스 4 A제곱 플러스 4 내가 아까 얘기했다 뭐라고? 2차와 상수는 그대로 따라 적었어요. 맞지? 근데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된대. 됐어? 원래 A제곱하고 4가 있으면 중간에 뭐 있어야 돼요?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된대. A제곱하고 4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4A 있어야 되지. 이거 중앙의 놈이잖아. 맞지? 그러면 쌤 여기 내가 플러스 4A라 해볼게요. 또는 뭐도 돼요? 마이너스 4A도 됩니다. 완전제곱식은 어차피 양쪽이 제곱했는 거라서 부호가 몰라요. 마이너스 2였는지 플러스 2였는지. 맞지? 자, 그때 얘가 플러스 4래. 잡아. 플러스 4A였는데 원래 건 뭔데? 마이너스 8이잖아. 같아지려고 하면 뒤에 뭐 붙여줘야 돼? 4A에서 뭐 붙여야 마이너스 8에 돼요? 원래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A 붙여야 돼요. 또는 마이너스 4A인데 마이너스 8에 되라면요. 마이너스 4A입니까? 자, 잘 봐. 내가 선택해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가요. 자, 완전식 만들었다. 이때 뒤쪽에 나오는 이놈이 있죠. 맞나? 내가 만들어낸 두 번째 만든식, 만든 문자 이 첫 번째로 음수가 돼야 돼. 만든식이 음수가 돼야 돼. 쌤 둘 다 음수 돼요. 만약에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면 무조건 플러스 다 틀렸어. 알겠어요? 플러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자, 일단 두 번째 쌤 둘 다 음수면요 제곱수를 찾으세요. 그게 계산할 때 다른 거야. 제곱수를 찾으세요. 쌤 12 제곱수입니까? 4 제곱수예요? 네. 이걸로 풀어. 그럼 쌤 이거 제곱수가 아니었을 때. 그러면 다시 얘기하는데 모기차식이 고등학교 처음 나온 겁니다. 너한테 안 나왔던 게. 다른 거는 중학교와 연계돼서 나오지만 얘는 따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체도록 반환해야 된다고. 자, 정리했어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야 돼 이제. 쌤, 요 앞에 거 내가 뭐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완전제곱식 만들어놨죠? 완전제곱식 만듭시다. 그럼 A-2의 제곱 되나? 얘는요? 마이너스 4A 되나? 맞죠? 내가 이 만든식 어떻게 해야 돼? 요때 요 만든식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역치환합니다. 그냥 다 역치환해도 돼요.
이거 역차하면 얼마 돼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입니까? 맞지? 잘 들어? 이거 중요한 거야. 쌤, 역차하고 나면 뭐 하냐면요. 역차하고 나면 무조건 뭐로 바뀌냐. 내가 이 방법대로만 따라왔으면요. 무조건 합차공식을 쓸 수 있어요. 합차공식 무조건 보입니다. 100% 보입니다. 내 말하는 대로 따라왔으면. 자, 합차공식 볼 수 있는 게요. 왜? 무조건 제곱이거든. 내가 제곱으로 제곱수 찾아야지. 맞지? 그리고 A는 원래 제곱이었어. 치환해놨거든. 자, 그러면 쌤, 얘는요. 봐봐, 빨리 해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랑 이건 뭐 제곱하는 거예요? 2x제곱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를 한번 모아본다. x제곱 마이너스 2에서 2x를 한번 모아보고 더하고 x제곱 마이너스 2에서 2x를 한번 빼면 돼요. 더 이상 인수분 안 될 겁니다. 인수분이 되면 또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인수분이 안 되거든요. 쌤 봤을 때. 그러면 쌤 이게 뭐예요? 답이에요. 여름만 알면 줄은 몇 줄 안 나와요. 맞지? 여름만 알면 식이 길건 아니야.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4번도 보기체식이거든요. 맞죠? 4번은 각자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정리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봅니다. 네 번째 봅시다. 아까 쌤이 했던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뭐여라? 5분째씩 계속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야? 치환하라 했지. 쌤, A제곱을요. A제곱을 X라고 둡시다. 됐나? B제곱을요. Y라고 둡시다. 문자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치환하면 되죠. 맞나?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돼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다. 맞니? 얘 예,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이거? 인수분 안 되지. 인수분 안 될 텐데 뭐 하라 했어. 완전 제곱식 만들었어.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쌤의 완전 제곱식 만들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끝에 있는 두 개 가지고 만드는 거였어. 맞지? 맞나? 여기 x에 대한 문자로 치면 y는 상수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쌤 중간에 뭐 나와야 돼요? 누가 x제곱 y제곱 가지고 만들면 완전 제곱식 뭐였어요? xy 플러스 2xy 되나? 네. 맞아요. 또 뭐 돼요? 마이너스 2xy 되나? 됩니까? 근데 원래 이게 뭔데요? xy xy지? 그러면 쌤 원래와 같아지기 위해서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xy 되고 여기는요? 플러스 3xy입니까? 네. 이해돼요? 근데 아까 쌤 얘기했어. 아까 풀에 있는 거 다시 보면 되죠? 뭐 있어? 뒤에가 음수부터 찾으라 했어. 알겠니? 왜? 뒤에 합차공식으로 풀 거거든. 음수부터 찾으라 했어. 쌤 얘는 대놓고 뭔데요? 틀렸네. 됐어요? 그럼 얘를 정리합시다. 쌤 얘는요 일단 앞에 거 세 마리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나?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xy입니다. 맞니? 됐어요? 이제 뭐 하면 돼? 역치환. 역치환합시다. X가 아까 뭐였어요? X가 뭐였니? 너 뭐만 있으면 안 돼?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지. 근데 이거 이렇게 적어도 되나?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합차공식 보입니까? 얘랑 얘랑 한번 뭐하고? 더하고. 맞나? 또 뭐였어요? 한 번은 뭐라? 빼라 한 거 있었나? 네. 맞아요? 네. 자, 요렇게도 풀었습니다만 내 지금 뭘로 풀었어? 보기차식 맞지? 맞나? 근데 요게요 인수분해 제일 밑에 있던 공식이에요. 보기차식이기도 하면서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죠? 이거 10개 그 10번째 거 10번째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면 그냥 다 나와요. 알겠니?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외울 건 외워줘야 빠릅니다. 실수가 없겠죠. 식이 간략할수록 실수는 적어집니다. 맞죠? 됐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공통 부분이 있을 때요. 저는 우리 이미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중학교에서부터 많이
썼어요. 이거 다 수업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진짜로. 유형은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보세요. 쌤 1번 볼까요? 1번 보니까 어? 똑같이 생긴 놈 있네. 이거 다 풀어가니까 4차씩이 나왔지. 2차, 2차 곱해보니 4차 나오니까 힘들 거 아니고. 그럼 차수 줄이라고 하면 항을 줄여야 되는데 항 줄이기에는 지금 이미 항이 너무 많아. 이거 분별 풀고 나면 항이 10개 나오겠죠? 맞지? 맞나? 최소한 3개보다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쌤 여기다 A제곱 플러스 3A 되고 여기다 A제곱 플러스 3A 넣었어. 아니?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하면 돼요? 지원. 그러면 쌤 A1번 A제곱 플러스 3A를요 내가 뭐라 하자? 쟤 T라면 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지원은요 T를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이제 쌤 T로 슬슬 적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막 계속 A, B 이래갔는데 됐어요? T, K, U 막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환을 일단 봅시다. 그럼 쌤이 T로 시작할게요. 그럼 20까지 바뀌네요. 지환은 얼마 돼요? T-2니까 누구 T라 누구 된다? 헷갈리면 그러고 T 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누구 편한 대로 적으세요. 됐지? 쌤 이렇게 적으면 누구 더 쌤하고 헷갈릴까봐 아까 학원 쌤도 가끔씩 T 이래 적잖아. 맞지? 맞나? 헷갈릴까봐 쌤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니까 그런 거 굳이 안 따라가도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죠? 수학 오래 배우다 보면요 한 쌤을 오래 배우다 보면 한 쌤 글씨체 다 똑같이 나갑니다. K 지금 이래 적는 사람이 있어 없어? K 없어요 아직은. 저쪽 수학 저 알바는 다 이래 적고 있던데 지금. 야 누가 쟤 아직 이래 적나? 적다 보면 뭔가 하고 싶지. 뭐가 꼬대 나는 거 맞지? 글자를 봐줘요. 어? 뭐라고? 글자를 못 보여요. 아니 적다 보면 빠르거든 적기가. 연속으로 막 나오잖아. 네 쓰다 보면 빨라져.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자 일단 봅니다. 영어를 여러 개 쓰면 필기체가 빠르겠죠. 손을 안 뗄수록 빠르겠죠. 자 봅니다. 얘를 T라 했으니까 T 마이너스입니까? 얘는요 T 플러스 4가 맞죠? T 플러스 4입니까? 됐어요? 는은 마이너스 27입니까? 요렇게 풀면 쌤 2차씩 나오지. 그럼 좀 풀만하다 맞지? 풀어봅시다. 요렇게 푸니까 앞에서 풀면 T 제곱이가 플러스 2T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입니까? 정리 조금만 할게요. T 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입니까? 맞나? 자, 이거 올려서 할게요. 안 보이는 사람 있을까봐. 그러면은요,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7이죠. 됐니? 이제 뭐 하면 돼요? 역치환. 할 거 다 했잖아, 맞지? 역치환. 합시다. t가 뭔데요? t가 뭔데요, 지금? a 제곱 플러스 3a.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입니까?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7이에요. 맞지? 이수면 돼요? 이수면 됩니까, 이거? 네. 네. 아니요. 안 되죠? 안 되죠? 됐니? 2번 볼게요. 이수면 되면 또 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네. 2번 볼게요. x3-3x 되있지? 맞지? 근데, 요거 잘 봐. 요거 공통이수 뭐 했어요? 2x 있지? 맞죠? 근데 2만 못 그렸다 쳐봐. 마이너스 1은 못 그렸다 쳐봐. 쌤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를 제곱한 건데 저거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되고요. 맞니? 뒤에 마이너스 8 나와. 쌤 이렇게 보니까 취향을 이렇게 두 군데 보이네. 뭔데? x제곱 마이너스 3x를 쌤 뭐라 하자? T로 합시다. 됐어요? 그럼 10 어떻게 바뀌어요?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됩니까? 맞아? 네.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입니까? 됐지? 근데 이제 다시 뭐 하면 돼? 6초 하면 어떻게 t가 뭔데?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까? 되나? 1, 2, 9,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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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요. 그렇죠. 정리하면 x-4 x 플러스 1 맞나? 얘는요 x-1 x-2 이렇게 이런 인수는요 부각시 안 해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중상거죠? 중상거 안 되겠다 그럼 다시 하세요. 4번은요 x-1 x-3 x+2 x-4 이거 되나? 플러스 4 플러스 20. 자, 이거 하네.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치환 4차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맞지? 4차 풀기 힘든다는 거 아니까. 그럼 치환하려면 뭔가 같은 게 있어야 치환할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치환합시다. 그럼 뭔가 같은 걸 만들어줘. 봐, 항상 대부분 이렇게 해서 모르겠을 때는 대부분 요렇게 요렇게 하면 대부분 답이 나와라고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요런 게 뭐냐 하면 두 개 더해서 숫자가 같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둘 다 얼마 돼요? 1 되죠? 얘들 둘 더해도 1 됩니다. 맞죠? 맞니?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쌤 이거 정리해서 풀어볼게요. 순서 바꿔줄게요. 쌤 x-1이랑 x+2랑 그 다음에 x-3이랑 x+4랑 플러스 24죠. 됐니? 됐어요. 그럼 앞에 정리할게요. 쌤 앞에 정리해봅시다. 이거 나와요. x제곱 플러스 x-2 뒤에는요 x제곱 플러스 x-12 더하기 24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 되죠. 1번하고 똑같은 식이 되죠. 이제 다시 뭐 보여? 시험 보이네요. 쌤 x제곱 플러스 x를 뭐라 볼까요? t라 줄게요. 그럼 얘도 뭐가 돼요? t라 되겠네요. 맞지? 그럼 식 바꿨다. 그럼 어떻게 돼요? t-2 그 다음에 t-12 더하기 24입니까? 맞죠? 정리하죠. 계속 정리하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24 플러스 24 맞니? 자 24 더하기 24 다시 8인 거 아닌가 세명 안 적을게요. 그 다음 뭐하는데 이제 역시 하나 아니다 쌤 우리 수근해야지. 쌤 없어 보지 마. 자 정리할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8입니까? 예.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얼마나 돼요? 8 t-6입니까? 되고 있어요. 그냥 쭉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t가 얼마나 돼요? 이제 역시하면 되네. t가 얼마나 돼요? x제곱 x 그럼 x제곱 플러스 x-8인가? x제곱 플러스 x-6입니까? 맞나?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곱해서 8 되는 숫자가 더해서 1 되는 차이 있어요? 없지. 얘는요? 되죠. 얘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지만 뒤에 거는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결론. 아, 이딴 더러운 식도 결론적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정리됐습니까? 조금 귀찮겠지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돼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다 똑같습니다. 너 지금 책에서 나눠놓고 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인수분해 다 똑같아요.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부터 하라 했어 처음에? 공통인수. 맞나? 근데 공통인수가 없대. 만약에 공통인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는데? 인수분해. 아까 공통인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든 인수분해든 뭐든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거 아니야. 되면 인수분해 하겠죠. 공통인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항줄이라 했지. 맞나? 항줄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치환. 치환은 차수를 줄이는 거죠. 항 줄이는 거는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해야 뭐가 나와요? 항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거 잘 봐봐. X 몇 차야? 3차. X 3차지.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항 몇 개 나와? 3차, 2차, 1차, 상수. 몇 개 나와요? 네 개. 맞나? 문자 또 읽어봐. Z 있나? 네. Z 몇 차인데요? Z 2차입니까? 2차, 1차, 상수. 세 개 있죠? Y 몇 차인데요? 3차. 3차. 그럼 너 뭘로 풀기 위한데? Z로 풀기 위한데.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해라. 공통인수가 없으면 내림차순 해란 말이죠. 이해되나? 네. 공통인수가 없으면 내림차순 하란 말입니다. 아, 약간 별개 얘기인데.
자, 3학년 특강 듣는 사람들 내일 문제 풀이죠. 내일 아닙니까? 3시간 문제 풀면 맞지? 맞나? 문제 정리 안 됐으면 혼자 멍해집니다, 분명히. 자, 일단 정리합시다. 1번. 네, 정리합니다. 내림차 소화래요. 그것도 뭘로 정리하래요? Z로 정리하라면 누가? 왜? Z가 차수가 낮으니까. 맞지? 됐나? 다시 얘기하는데, 너고, 요 1단원 파트만 끝나면요. 그다음부터는 너가 쪽, 너가 어려워하는 거겠지만, 그나마 집중력이 높일 수 있는 파트야. 왜? 처음 보거든, 계속. 계속 처음 보는 거거든. 이거, 속으로는요. 아, 귀찮고, 하기 싫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기초 안 되면 못 하거든요. 일단 요 파트까지만 빨리빨리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나도 지겨워, 이거. 너가 중학교 1학년한테 드세 패스 가르치면 얼마나 답답하지 않아? 5 더하기 1 빼기 막 만들어주지, 너가. 풀어봐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찬가지. 그다음 또 풀어봐라. 이렇게 하고 똑같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라고, 지금. 맞겠죠? 기초니까. 근데 죽을 똥 하기 싫어도. 자, 1번 봅니다. Z에 대해서 내차 수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들으세요. Z제곱 있는 거 다 몰라내자. Z제곱. 얘 있나? 얘 있나? 맞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고등학교 거잖아. 보기 자식부터. Z제곱 묶어냅니다. 뭐 했어요? X-Y의 Z제곱이야. 맞지? 이거 두 개를 내가 한 마리로 묶어버렸으니까 항이 줄잖아, 점점. 맞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Z 한 개 있는 거 묶을까? Z 한 개 있는 거 뭐 있어요? 얘랑 입니까? 네. 맞아요? 네. 묶어낼게, 그럼 뭐래요? X-Y제곱의 Z입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 Z 없는 거 묶어낼까요? Z 없는 거 뭐 있어요? X제곱-Y제곱이죠. 맞나? 그러니까 내가 Z 빼고 나머지는 숫자 취급한 거야, 지금. 그러면 2차 식이잖아, 이거 지금. 맞지? 그러니까 항 3개 나오고. 맞죠? 자, 이제 공통인수 혹시나 있나 보자. 쌤, 내가 인수분 할 수 있는 거 다 인수분 해버릴게요. 자, 쌤, 얘는요, 그대로 적을게. 얘는 X-Y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는요, 인수분이 되나 안 되나?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이 되죠? 에, Z 맞나? 내가 지금 바뀌고 있다, 맞지? 자, 아까 또 나왔다. 내가 이거 외우라 했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요, X-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나옵니다. 맞죠? 기억 안 나?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뭔데요? X-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래 나오나? 맞아요. 에, 뒤에. 아니, 끝났네. 이걸로 나오겠네. 그럼 공통인수 이제 보이나 안 보이나? 아직 한 몇 개인데 길어봤자 너가 지금 한 몇 개야, 결론적으로. 세 개야. 공통인수 찾아. 뭐 있어? X-Y, X-Y, X-Y. 맞나? 맞아요. X-Y를 묶어냅니다. 됐나? 묶어냈어요. 그럼 뭐 나와요? 첫 번째 항은 Z제곱. 두 번째 항은요? X 플러스 Y의 Z 맞나? 맞지? 세 번째 항은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나와요? 맞니? 이거 문제 더럽게 나왔어. 이게 다야? 예, 인수분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풀어봤는데 인수분 안 돼. 지금 인수분이 되는 게 안 보이지, 눈에. 이거 원래 인수분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 둘이가 인수분 해야 돼. 그래서 또 크로스 해야 돼. 이거 2차식이니까. 맞지? 맞나? 이거 정리 막. 미안해. 천천히 하셔도 돼. 아니, 왜 이렇게 귀엽지? 자, 이거 인수분 안 됩니다. 맞죠? 맞나? 이 문제는 실제로 나한테 안 좋은 문제예요. 인수분해 되는 게 많거든요. 원래 이 이상으로 인수분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이.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여기서 끊어버렸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좋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방법은 있어. 원래 인수분해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막
ZZ 뭐 자꾸 크로스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거든. 아까 처음 했던 거 맞지? 근데 얘는 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으면 돼요. 자, 풀자. X 제곱이나 하나씩 먼저 X 제곱이나 Y 제곱 있지? Z 제곱 있고 XZ, YZ, XY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Z 더하기 XZ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거 인수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어디서든 나와요, 근데? 곱셈옷이 변형이 나와요? 자, 이거 답은 끝났어. 근데 하나만 다시 익혀봐라고. 쌤, 이 공식 어디? 이거 같은 식이 뭔지 압니까?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변형식에. 내가 얘기하지만, 이거, 아,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요. 진짜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가면 다 열심히 한다. 알겠니? 그때 갭은 못 따라가요. 그때 차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전부 다 선행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건 나하고 저는 상관없는 거지만. 이런 거,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조만간 시험 처음 알겠지만. 맞죠? 2번 봅니다. 무슨 시험이요? 2번 봅니다. 단원 끝나면 시험 친다 했는데, 시험도 치고, 문제도 풀고, 연습문제 풀이도 하고. 끝날 때 나와주세요. 자는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모르겠네. 자, 이거 정리합니다. 분배풀어. 첫 번째 분배풀이다. 일단 이건 인수분 안 되지. 공통인수도 없지. 그러니까 다 풀어야지. 뭐였어요? A제곱 B. 그 다음에 A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제곱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A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C죠. 맞지? 자, 항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 줄여야 되지. 맞나? 항 줄이는 방법에 치환도 있어. 아니, 치환도 있어. 묻는 거야. 의문문. 항 줄이라고 하면 뭐 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풀 때 항 줄일 줄이나 항 줄이라고 하면 냄차수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맞나? 냄차수 하면 요런 게 뭔데요? 뭘로 냄차수 해야 돼? 차수적으로 해야 돼. 근데 A 봐봐. 이거 몇 차야? 2차. B도 2차, C도 2차지. 맞나? 늘 편한 걸로 하라고. 알겠니? 늘 편한 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 A라고 할까? 그럼 A제곱 있는 거 정리합시다. 쌤, 얘 A제곱 있죠? 맞나? 얘 A제곱 있네. 그럼 정리하면 얼마냐? B 마이너스 C의 A제곱입니까?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거 볼까? 그냥 A 있는 거 봅시다. 쌤, 여기도 A 있고요. 여기도 A가 있어요. 그럼 뭐 되게 돼요? 정리합시다. 어떻게 돼요? A를 묶고 내라고.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맞나? 맞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로 주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래 줘도 되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네. 돼요? 그 다음 남는 거. 이거 남는 거 아니고 A 없는 거. 맞지? 근데 적는데 우리 이 정도는 인수분해 되잖아. 맞지? 인수분해 뭔데? 공통인수 뭐야? BC 묶어내면 뭐 돼요? B 마이너스 이래 되나? 맞아요. 근데 쌤 요거 인수분해 돼야 돼. 네. 이거 어떻게 돼요? B 마이너스 C에 B 플러스입니까? 맞지? 자, 이번 요거 바뀌었다 생각하자. 항 몇 개야 지금? 세 개. 근데 공통인수 있나 우리? 있어요. 있죠? 맞지? 자, 정리합시다. B 마이너스 C가 공통인수네. 묶어내면요. 자, 정리한다. 뭐였어요? 이거 문제와 똑같은 문제야, 실제로.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남아있나, 아직? B 마이너스 C 나갔으니까. 나 여기 B 마이너스 C 나가면요. 플러스 B. 자,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뭐에 관한 1차순 했어요? 무슨 문제라고? A. A. 그러면 A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뭐라 생각해? 상수 취급한 거 맞지? A 빼고 나머지 문자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야. 혼자 잘 봐. 그럼 얘는 숫자고 얘는 숫자로 취급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도 아주 친절하게요.
원래 너가 2차씩 계산할 때 이게 두 개 곱하고 이게 두 개 더한 거야. 맞지? 그럼 이거 인수는 쉽게 되죠? 어떻게? A, A, B, C. 계산하면 뭐 나와요? A, C. 계산하면? A, B. A, B. 맞나? 두 개. A를 묶어내면 B 더하기 C 나나? A, C. A, B. A를 묶어내면 A에 B 더하기 C 나나? 맞지? 근데 이거 여기 있어 없어? 있지? 다 부으면 만드네. 뭐 적어줄래? 마이너스. 맞나? 다 했다. 얘는요? B 마이너스 C. 그 다음 뭐 있어요? 맞을 거. A 마이너스 B. 그 다음 뭐 있어요? A 마이너스 C. 이렇게 주면 돼. 요거는 분명히 할 거야. 책에서. 책은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요거 해보는데. A 마이너스 B 있나? 맞지? 이건 아니야. 여기 답, 이건 답이야. 알겠지? 근데 책 이쁘게 정리 안 했을 거야, 아마. 이거 뭔데? B 마이너스 C가? 맞지? 그럼 너 뭐가 있으면 좋겠어? C-A가 있으면 딱 맞지? 형태는 A에서 B 빼고 B에서 C 뺐으면 C에서 A 빼는 게 맞겠지? 그럼 C-A 해주는데 여기 A-C니까 마이너스 준대요. 부호가 안 돼. 얘 부호 마이너스 나가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안 적어도 되고 열어서 끝내면 됩니다. 알겠죠? 아마 책인 거 아닐까? 맞죠? 맞지? 이쁘게 적어야 된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 이 책 저자가. 자, 3번 볼게요. 3번 어떻게 됐어?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y 플러스 10이 있다. 맞지? 맞나?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중3 때 그대로 나왔던 거야. 맞지? 근데 중3 때는 내림차 순회가 정리 막 안 했지, 그게.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버려줬거든. 하지마! 하고 그건 넘어갔거든. 맞지? 쉬운 것만 정리해주고 나 어렵다 하고 이제 패스하고 지나갔어. 자, 근데 지금은 패스하면 안 되죠, 이제? 이제는 기초니까. 중3 때는 심화했지만. 자, X 몇 차야? 정리하자고 X 몇 차야? 2차. 2차가? 네. 정리합시다. 네. 네. X 몇 차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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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몇 차야? 2차. 2차. 그럼 누구가 가? X. X나 Y 아무거나 해도 된다, 맞지? 네. 근데 Y 합들이면 앞에 마이너스지. 네.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를 묶어줘서 인수분하잖아. 귀찮죠? 그러니까 2 있는 걸로 갑시다. X제곱 정리하자. X제곱 있는 거 뭐 있어요? 2X제곱이가? 예. 맞나? X 있는 거 정리하자. X 있는 거 뭐 있어요? X, 요만의 X 있죠? 예. 여기도 X 있네? 예. 뭐 나옵니까? X를 묶었어. X를 묶어 뭐 나와요? Y 플러스. Y 플러스 10 나오나? 예. 맞아요? Y 플러스 10에 뭐 X. 그 다음 X 없는 거 묶을까요? 예. 뭔데요? 읽어봐. X 없는 거. 플러스 4y 플러스 12. 근데 쌤 이거 적어라. 앞에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묶어주자. 네. 됐나? 마이너스 묶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 뭐라고? 마이너스 12는 나오나? 항 몇 개야? 네. 두 개. 항 몇 개야? 세 개. 세 개 맞나? 정리합시다. 2x x 맞지? 그럼 쌤 얘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거 인수분할 수 있잖아. 이거 인수분할 뭐 나와? y 마이너스 6, y 플러스 2 나옵니다. 됐죠? 이 정도 인수분해 해야 된다. 지금 이거 y 마이너스 6, 하나는 y 플러스 2 나와요. 얘들 둘이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맞죠? 자, 이게 마이너스라면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이거 원래 그냥 했던 거잖아. 맞지? 단, 멀다, 문자로 나올 뿐이야, 고등학교 때는. 그럼 제가 생각해보자. 선생님, 이게 두 개 더 해서 크로스 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0 이어줬다 치자. 두 개, 아, 이어주고. 이어줬다 치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y로 시작하지. 하나만 봐. 숫자를 보든지 뭐든 보든지 하나만 봐. x는 어차피 신경 쓰지 말고 여기 x 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2y가. 얘 계산하면. 그냥 y가. 두 개 다 하면. 마이너스 y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뭐 나와있어? 플러스 y 나와있잖아. 그럼 부호가 반대일 거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주고 계산해보자고. 자. 이렇게 하면 2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니까 y 나온다. 맞지? 그럼 숫자. 이렇게 하면 얼마 돼? 4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6로 바뀌지. 그럼 10도 나오지. 맞아요? 끝났다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앞에서 틀리자. 2x 이거 분배 풀면 얼마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래 되나? 이거 그대로 적으면 그렇죠. 안 주면 피선
됐죠?